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던 만큼 스킨케어 단계는 줄여서 해주고 있는데요. 여드름에도 영향을 주는 코티졸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여드름이 거의 안날 때는 하루에 한 알만 복용을 하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시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최근에 심하게 여드름이 났던 모습들이랑 그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전에도 여드름이 심하게 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정말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여드름이 꽤 심하게 났었거든요. 얼굴 전체에 좁쌀 여드름이랑 모낭염은 기본이고, 염증성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들이 종합적으로 번지듯이 났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상태이면 이소트레티노인 계열의 여드름약을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흉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텐데, 제가 이때는 여드름약을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저는 계절마다 피부 타입이 확확 바뀌는 타입이라 이번에는 건조한 환절기에 피부 각질이 위로 들뜨는 만큼 각질 정돈이나 보습을 더 신경 써주고 평소에 피부를 위해서 해주는 방법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해주면서 그나마 여드름이 호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여드름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실천하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기상을 하는데요. 저는 수면 패턴에 따라서 여드름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지면 가장 신경 써서 실천하는 게 수면 시간이에요. 수면을 제대로 취하면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면서 여드름에도 영향을 주는 코티졸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는데요. 사실 물을 마시는 양과 피부 상태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해요. 다만 몸속의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매일 마시는 편이에요. 여드름도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저는 피부 겉케어뿐만 아니라 몸속 케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물 마시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장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원래는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섭취했었는데 제가 먹었던 유산균이 좀 많이 단 편이고 칼로리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끊고 바나나로 대체해서 섭취하고 있어요. 근데 바나나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그런지 섭취한 이후로 화장실을 잘 가는 편이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에 두번 세안을 해주는데요. 평소 피부를 위해서 미온수 세안, 거품 세안, 약산성 세안은 꼭 지켜서 해주는 편인데, 최근에는 환절기 때문에 각질층이 너무 두껍게 쌓여서 각질 제거를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아침 세안 때는 각질 정돈을 도와주는 가루타입 세안제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미온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안을 해주고요. 한 20초 정도 꼼꼼하게 롤링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헹궈내주면 세안은 끝이에요. 그리고 세안 후 물기를 안 닦아주면 피부 수분이 물기와 함께 증발하면서 건조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마른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톡톡 가볍게 제거해준다는 느낌으로만 닦아줍니다. 이렇게 세안을 해주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안경이랑 핸드폰 소독을 해주는 건데요. 저는 여드름뿐만 아니라 얼굴에 모낭염도 함께 나는 편인데, 모낭염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모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 피부에 닿는 게 조금만 불청결해도 모낭염이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얼굴에 닿는 안경이나 핸드폰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소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던 만큼 스킨케어 단계는 줄여서 해주고 있는데요. 각질 제거를 해주는 바하 성분의 외용액을 첫 단계에서 발라주고 잘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속보습을 잘 채워주는 가벼운 크림 한 개만 발라준 다음에 여드름이 올라온 부위에만 스팟 제품으로 케어를 해주면 끝이에요. 이 스킨케어의 포인트는 각질 제거랑 보습인데요. 여름철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각질층이 두텁게 쌓이는데, 그게 건조한 환절기가 오면 위로 들뜨면서 피부의 수분 흡수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환절기에 여드름이 더 많이 유발이 되거나 피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를 계절에 맞춰서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점심에는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은 한식으로 밥을 먹고요. 식후에 피지량 조절과 여드름 완화에 도움을 주는 판토텐산 B5 영양제 2알을 물과 함께 섭취를 해줍니다. 판토텐산은 제가 2년 넘게 섭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드름이 거의 안날 때는 하루에 한 알만 복용을 하다가 최근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고 난 이후부터는 복용량을 늘려서 현재는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이런 식으로 하루에 총 4알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밥을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화장실을 가는데요. 저는 여드름의 수면 다음으로 장 건강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화장실 가는 빈도수가 줄어들면 입 주변에 큼직한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다행히도 요즘에는 규칙적으로 생활 패턴이 잡히면서 장 건강도 다시 좋아지고 여드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리고 24시간 가장 조심하고 있는 게 얼굴에 손 안 대기인데요. 이게 신경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평소보다 여드름이 더 많이 나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모낭염은 세균성 질환이고 여드름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손으로 자꾸 건들게 되면 균이 다른 곳으로도 번지니까 저도 모낭염이랑 여드름이 더 심하게 악화되고 가려움증도 심해졌었거든요. 또 손을 대는 순간 여드름 겉면에 굳은 딱쟁이를 억지로 떼려고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손으로 얼굴을 안 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드름 페인 흉터가 정말 심했었는데요. 이때도 여드름 겉면이 굳으면 손으로 억지로 떼어내고 그랬었는데 그게 피부 조직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시쯤에 저녁밥을 먹는데요. 저녁밥도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게 먹어주고 있어요. 또 식후에는 판토텐산 B5 영양제 2알을 섭취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조금 두고 소주컵에 논이원액 한 잔을 마셔주는데요. 여드름이 정말 심할 때는 하루에 소주컵으로 두 잔을 마셨었는데 지금은 한 잔으로 줄여서 저녁에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염증 완화에 특히 효과를 많이 봐서 논이원액 섭취한 지는 1년 반이 넘어가는데 이게 원액이라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께는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간수치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이원액 한 잔만 유지하면서 섭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시쯤에 저녁 세안을 해주는데요. 아침 세안이랑 전부 동일한데 사용하는 세안제만 달라요. 저녁에는 거품망에 일반 약산성 클렌징 폼을 묻혀서 거품을 최대한 촘촘하게 만들어주고 그 거품으로 롤링 마사지를 하면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세안도 마찬가지로 미온수 세안, 거품 세안, 약산성 세안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경이랑 핸드폰도 또 한번 꼼꼼하게 소독을 해주고요. 저녁 스킨케어 때는 수분이랑 보습 위주로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잘 때 피부에 수분 손실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분감이 가득한 수분크림 하나 듬뿍 발라주고 여드름 부위에만 스파케어 해주고 끝내줍니다. 그리고 수면을 취할 때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못해도 12시쯤에는 잠에 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늦게 잠들더라도 숙면하려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면서 여드름에도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크기도 크고 개수도 워낙 많아서 바로 잠잠해지지는 않았는데 두 달을 거쳐서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큼직했던 낭종성 여드름 크기도 조금씩 작아지고 얼굴 전체적으로 붉게 환해있던 염증성 여드름들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의 핵심 포인트는 내 현재의 피부와 여드름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케어를 해주는 것, 그리고 피부 겉케어뿐만 아니라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패턴까지 신경을 써서 실천해주는 것,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 여드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랑 색소침착 케어를 같이 해주면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집에서 여드름을 직접 압출하는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쪽에 꽤 큼직한 화농성 여드름이 났었는데 이게 알아서 터져나올 기미가 안 보여서 결국 제가 직접 압출을 해서 지금은 흉친 것 없이 잘 아물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어떻게 압출하는지, 그리고 압출 후에 피부가 어떤 식으로 재생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내용들 담아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